뭔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단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막 이게 막 노력을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를 하더라도 뭔가 되게 다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南韓啦的女生都愛來台灣,安智軒清潔一點南韓比不上。大家好,我是 Wingstar 張明女生安智軒。 台港首映拥有最强外挂之称10年啦啦队资历的韩籍啦啦队女神安智轩日前登网络专访节目透露谁是自己台湾最好的朋友 제외 라쿠텐 샤오루 친구랑 후방의 레몬 你们很会唱歌哦你有没有听过 레몬이 한국에 와서 경기를 보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몬 친구랑 샤오루 그래서 저는 대만에 사실 오는 게 그 친구들뿐만은 아니었지만 그 다인이라는 친구가 제가 19년도 때 너무 좋은 인상을 저에게 심어줘가지고 제가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조금 더 뭔가 대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넓게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此外，小安也分享啦，对在台湾跟韩国最大的不同。 저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뭔가 광고를 찍거나 촬영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대만에 진출하면서 많은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조금 경력은 너무 오래 쌓여 있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만에서 하는 경험들 다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저도 약간 조금 완벽주의 아닌 완벽주의가 있는데 뭔가 이게 진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 이제 오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점점점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뭔가 치열도 경력은 10년이지만 뭔가 이런 예능 촬영이나 방송 같이 하는 거는 그냥 신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를 하더라도 뭔가 되게 다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저한테 와닿고 왜냐면 대만 분들은 사실 제가 대만에 오래 진출하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지 한국에서 저를 10년 동안 봐왔던 팬분들은 저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치를 만약에 제가 뭔가 충족을 못 시켜주거나 했었을 때는 진짜 악플도 진짜 많은데 뭔가 대만에 진출했었을 때에는 저에 대한 거를 그냥 실제로 그냥 보여주면은 너무 다 좋아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쌓여 있는 게 일단 없다 보니까 그냥 저의 그냥 모습을 그냥 그대로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게 조금 있어서 부담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台湾 is a very good place.